네, 여기는 거울이 있는 칠리 5동이고요. 패션문의 바로 위쪽이고 롯데백화점에서 가깝습니다. 일단 나온층은 지상층이고 가격은 1000에 40, 500에 45만원 가능합니다. 뭐 이 집의 특징은 여기 싱크대 공간에 바로 창문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책상 자리에 또 창문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사실 옷장이 크질 않네요. 다른 집에 비해서 옷장은 크지 않고 여기는 의자만 넣으면 바로 책상이 될 것 같고요. 침대도 지금 현재 옵션으로 있네요. 침대도 옵션으로 있고 한번 크기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여기 이 거울 있는 벽에서 이 벽까지가 3m50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참고해야 될 거는 싱크대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집보다 더 길게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집들은 보통 싱크대가 이쪽에 있어서 싱크대 거리를 빼고 재기 때문에 3m50이지만 한 50cm는 줄여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들고 그리고 요 벽에서 이 창문까지는 2m60이 나옵니다. 2m60이 나오고 여기가 앞에 가림막이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남향이긴 하거든요. 남향이긴 하지만 앞에 건물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불을 끄고 봐도 채광이 나쁘진 않죠. 여기가 지금 3층이고 2층하고 3층이 나왔어요. 똑같다고 합니다. 근데 2층은 아마 여기보다 채광이 조금 덜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 화장실이고 여기 이렇게 거울 이렇게 있습니다. 화장실 문은 이렇게 유리로 돼 있지만 여기 봄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물이 새지 않게. 어차피 샤워를 문 쪽에서 할 게 아니기 때문에 물이 새거나 그럴 가능성은 낮은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호수는 역에서는 한 10분 걸리지만 그래도 채광이 좋다. 5동에서 채광 좋은 집이 사실 흔치 않죠. 남향이어도 앞에 이렇게 건물이 높게 있으면 4층이 낮으면 해가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건 감안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증금은 일단 얼마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1000 이상은 아마 부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여기까지 찍겠습니다.